Many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s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re affected by ethnic relations. 많은 연구가 뭐 해줬대? 이게 사실상 문제를 풀 때는 많은 연구가 보여준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연구 결과 말한다는 거 아니야? 뭘 보여줬는데?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진짜 오브젝티브가 객관적인 거. 그래서 목적어 연구가 없잖아. 아, 오케이. 주관적인 웰빙. 이것도 건강하고 비슷한 거죠? 응. 건강과 저런 것들은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에스닉. 이 N자가 들어가면 이제 민족적인 면도 있어. 민족이나 민족. 에스요? 에스닉. 윤리가 아니라 민족입니다. 민족. 민족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릴레이션 관계예요. 어? 릴레이션. 릴레이션십이면 뭐냐? 민족적 관계에 의해서. 됐어? 오케이. 중요한 거 이거이기도 하지만 갑시다. Members of minority groups. 그 적은? 적은 그룹의 멤버들은요. 소수민족. 소수민족. 소수민족의 그룹은요. In general 하면 일반적으로란 뜻이 있어요. 소수민족이 가지거든요. 더 푸어한 건강의 결과를요. 누구보다? The major group. 그 주된 그룹보다. 민족끼리 따지면은 여러 가지 민족이 있는데 메이저가 더 건강하다는 거지? 누구보다? 마이너보다. 오케이? 그래서 민족 때문에 이런 거 같대. 됐어? 네. But 그 차이점은 건강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겠지? 건강의 차이점은 남아있대요. 심지어 언제도 명백한 factors 사실들 요소들 뭐와 같은 사회의 뭐라지? 사회의 클래스 사회의 계층 혹은 access 접근 어디에 접근? 이걸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봐봐 소수민족이면 주로 거의 원주민. 요거는 주로 뭐야? 그냥 메이저 그룹이니까.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 말이야. 됐어? 그럼 당연히 사회적 계층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계층도 이쪽이 좀 더 높겠지? 그치? 그리고 의료기기, 의료에 가까운 것도, 의료 접근성도 어디가 높겠어? 그럼 결국은 다 여기가 높다고, 그치? 근데 이거를 이것들 다 좋아한대. Are controlled for 그것들을 위해 통제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차이점이 남아있대. 됐어? 원래 딱 끝. 즉 이 계층과 의료 접근성이 이 건강 상태의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이해됐냐? 어? 그래서 이것들을 통제했다라니까 이거를 빼더라도 그래도 뭔가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거야. 얘네가 더 건강한 원인이 있나봐. 네. 어? 오케이? 중요한 건 그거야. 이것은 제안해준대요. 우세한 관계가 dominance relation 지배관계 dominance가 지배하는 뜻이거든요. 지배하는 관계가 가지는 거죠. 그들만의 효과를요. 지배관계 자체가 어디에? 당연히 얘네가 얘네를 지배하는 느낌이 좀 있겠지? 어디에? 사람들의 건강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could be case 경우가 될까? 경우가 된다는 건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됐어? 어떻게 지배관계 자체 때문에 얘네가 덜 건강할 걸까? 얘네가 더 건강한 거고 이런 것들도 다 뺐는데. 오케이? 그러면 정답을 얘기해줘야겠죠? 뭐는? 가지 가능한 정답은 바로 뭐 때문에? 스트레스. 지배관계 자체가 건강 차이 맞는 데 써, 그렇지? 그렇지? 이것의 원인은 뭐가? 스트레스. 그렇지? Multiple side 어떻게 해야 되죠? Psychological 지금 뭐예요? 생리학적인 건데?
physiological studies, 생리학적 연구들은요, 아주 여러 가지 생리학적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That encounter. encounter가 마주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명사입니다. 마주침 하면 되겠지? 누구랑의 마주침이? 다른 민족적이고 인종의 범주랑 마주치는 것이 카테고리가 범주예요. 범주. 범위. 같은 말이야? 범주가 좀 더 어려운 말이라면 풀어주고 자세요. 이해했어? 네.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을 가진 범주랑 마주치면 심지어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the regulatory 어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 어디에? Laboratories 실험실 오케이? 네. 실험을 하려고 실험에서 상대적으로 뭐 얘네 둘이 싸울 일이 있니? 네. 마이너 네, 메이저 둘이 맞닥뜨리는 건 나는 거 여기가 근데 어딘데? 실험실 이렇게 마주치면 이게 뭐 할 수 있대? 이 마주침 자체가 트리거를 아까 뭐라고? 약이야. 유발한다. 맞죠, 맞죠. 스트레스 반응. 됐어? 누구한테? 얘네가 마주친 것만으로도 얘네는 뭐가 생긴다는 거야? 스트레스. 얘네가 마이너야. 얘네가 메이저. 오케이? 마이너한 놈들은 메이저한 놈들을 만나기만 해도 스트레스 반응. 됐어? 해석됐지? 왠지. 왠지를 얘기해 주나? 왜지를 궁금하지 마.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오케이. 우리는 이 글 안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이너한 개개인들은요, 많은 마주침을 해보셔요. 누구랑? 메이저한 개개인이랑. 그리고 각각은, 그것들의 각각이. 여기서 위치가 나타나는 건 많은 이 마주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많은 마주침들의 각각이 아마 유발할 거라고요. 그런 반응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지. 마주침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것 그냥 다시 얘기해 놓을 뿐이야. 여기서 하우엠은 그런 건 아니죠. 에버가 붙으면 뭐뭐지라도 라고 할 수도 있지. 아무리 미니멀 어떻더라도 그렇지. 형용사니까 하우엠은 형용사나 부사 저렇게 쓰이거든요. 아무리 작더라도 뭐가 이러한 효과가 maybe 되는 게 효과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들의 빈도수 많이 마주치겠잖아. 한 번 마주쳐봤자 스트레스 0.001이야. 근데 그들의 빈도수가 있다는 건 뭐야? 자주 한다는 건 적게 한다는 거야? 자주. 그치. 자주 하게 되면 뭐 할 수도 있대? 증가시킬 수도 있대. 전체 스트레스를. 그리고 그것이 설명해줄 수 있는 거죠. 뭐가? 자주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 부분을요. 뭐에 대한 부분? 건강의 단점에 대한 부분. 누구의 단점? 소수의 개개인들의 건강에 왜 단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대요. 됐습니까? 네. 조금 어려웠지.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딱 보이는 것 같은데. 있는 걸로만 이해합시다. 여기 글에 나오는 걸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주제 쪽에 가깝지, 순서 문제는 어떻게 바꾸기가 애매해요. 아니면 한 문장 뽑아가지고 다시 1, 2, 3, 4, 5번 중에 집어넣어라. 그런 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네. 질문 끝.